손혜원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의 사이에서도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아, 저거는 보수정당이면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. 왜 대한민국 보수가 죽었다고 하는지 좀 스케줄 반성 좀 하라고. 당신들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거야. 야, 대경, 니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, 이 자식아. 이 나쁜 자식아. 어떤다고 보수를 입에 올려. 자, 욕설 부분은 저희가 편집해서 들리지 않도록 지웠습니다만, 글쎄요. 지금 저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과 지금 정진석 의원 두 사이는 지금 몸싸움까지 벌어진 뻔한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아까 손혜원 의원의 경우보다는 지금 뭐 정진석 의원과 하태경 의원의 저것은 훨씬 더 좀 심하게, 그렇죠. 거의 정말 바로 그냥 몸싸움에서 서로 그냥 일어날 정도까지, 예. 심하게 갔었죠. 하태경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켓팅을 하니까 지금 전국 자체가, 시국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시국인데 안보정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두루 이제 항의를 했고,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신은 배신자다. 어떻게 당신이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리냐.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맞받으면서 굉장히 그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,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지금 뭐 손혜원 의원의 경우, 하태경 의원, 정진석 의원 등등의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게 뭐 정당을 떠나서 지금 국가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정치권이 좀 뭔가 이 단합해서 국가적인 위기에 공동의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기를 원하는 건데, 현재 정치권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다투는, 네. 굉장히 정치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것도요, 아까 손혜원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예요. 네. 말 자체는 저는 하태경 말이 맞다고 봐요. 네. 안보정당을 자유한국당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맞습니까? 라는 하태경 의원의 말 자체는 맞다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그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한테 가서 사태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기자들 다 앉아서 소리치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? 네. 하태경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바른정당도 공식 논평으로 아, 자유한국당 이러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국가의 안보를 챙기는 게 진정한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 아니겠습니까? 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진석 의원의 대응도 욕설과 함께 한 그 대응은 적절치 못했죠. 둘 다 뭐 마찬가지 아니었어요. 여기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요. 네. 이 과거에 이 뭐 10년 전입니다만 이렇게 노무현 정부 때 이 약간 이제 진보를 표방한 인사들이 네. 옳은 얘기를 뭐 이게 네 가지 없이 한다 이제 이런 네.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 옳은 얘기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거든요. 네. 뒤에 있는 뭔가 어떤 태도에서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 몸싸움으로 가고 말싸움으로 가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게 되죠.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의 경우에도 국회가 사실은 어제 북한의 그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 여야 할 것 없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네. 해서 힘을 모아서 북핵을 규탄해야 되는 상황에 이 소속 의원들끼리 또는 이렇게 동료 의원들끼리 어떤 이렇게 저런 말싸움을 하고 또 생중계에서 이 상대를 조롱하고 과연 지켜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국가 안보 튼튼하겠구나 이렇게 믿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유한...